시몬 바이스 북한의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한 성암사당 주소는 관동리 407번지입니다. 찾기 쉽지 않아서 골목을 잘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골목만 잘 찾으면 몇 걸음 안 가서 서당이 보입니다. 마을 주민의 차가 있으니 자동차는 아래에 세워두고 갑니다. 상주 목사였던 신잠 선생이 세운 18개 서당 가운데 하나인 송암서당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녀본 다른 서당들보다도 이곳 송암서당은 참 관리를 잘 하고 있던 서당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난해 봄에 이어 두 번째 오는 건데요. 여름이라 그런지 풀이 좀 자라있네요. 지난번처럼 문은 닫아놓았지만 잠궈놓지 않아서 살짝 열고 들어가 봅니다. 역시 여름이라 마당에도 풀이 좀 있네요. 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송암서당을 처음에는 상주 서당골에 세웠는데요. 임진왜란 때 풀에 타버려서 다시 세우고 고쳐 짓고 했습니다. 지금 자리로 옮겨온 것은 1946년이라고 합니다. 서당 마루에 있는 상량문을 보면 2017년 11월 22일이 쓰여 있는데요. 아마 그때 마지막으로 고친 듯 합니다. 건물은 팔짝 지붕이고 가운데 대청을 두고 양쪽에 온돌방 한 칸씩이 있는 세 칸 크기입니다. 이곳 후손분의 말씀에 따르면 서당은 7개 문 중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주시에서 중수를 했는데 아직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안 되어 관리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후손분은 서당의 쓰임새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둘레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소개하는 안내판이라도 서당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송암서당 편액은 작은 크기지만 글씨가 멋지네요. 오늘은 송암서당에 나와 있는데요. 상주에 있는 송암서당입니다. 여기도 신잠 목사께서 만드신 서당 가운데 하나고요.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봤었는데 그때는 풀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갖고 굉장히 깨끗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비도 잘 돼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한여름이라서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마루도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았는데 아마 손길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 상량문을 보면 2017년에 새로 다시 보수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요. 왼쪽 온돌방은 한 칸인데 앞쪽에 퇴마루를 깔았고요. 오른쪽 온돌방은 한 칸 반이고 앞에는 쪽마루로 했습니다. 양쪽 방에는 옆에도 이렇게 문을 하나씩 냈네요. 서당 둘레는 온통 강아지 풀이 가득합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보들보들합니다. 촉감 좋다. 향교나 서원과는 달리 서당은 담장이 이렇게 낮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밖을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보여서 공부에 방해가 될까요? 어쨌든 답답하지 않아서 좋네요. 다시 서당 문을 잘 닫고 마무리를 합니다. 문을 잠궈 놓지 않아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송암서당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서당은 조금 가슴 먹먹한 느낌을 준 하곡서당 이야기입니다.
사곡사당은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 잘 찾아봐야 합니다. 얼핏 폐가인가 싶은 그 건물이 서당입니다. 이 자리를 처음 오는데 뭔가 기분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그런 장소에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당에 풀이 죽은 걸 보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네요. 그런데 무언가 쓰늘한 첫인상이 듭니다. 보는 순간 느낌은 다른 서당보다는 앞면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은 세 칸인데 하곡서당은 부엌이 있는 네 칸입니다. 얼핏 보면 다섯 칸처럼 보입니다. 건물 모양을 보면 서당 같기는 한데요. 지붕이나 시멘트 마감을 보면 옛 형태가 맞을까 싶긴 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건물 상태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벽체가 떨어져 가는 곳도 있고 해서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문 위에 작게 붙어있는 하곡서당 현판입니다. 보고 있으면 참 정감 가는 모양으로 예쁘네요. 낡아버린 건물에 잘 어울리는 현판이 아닌가 싶네요. 좀 귀하게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날 상주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본 서당 가운데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된 곳이 여기 하곡서당입니다. 타고 올라간 마루 안쪽을 보겠습니다. 시멘트 벽도 떨어진 곳이 많아요. 문짝은 떨어져 있고요. 마루는 바닥이 아예 없네요. 마룻바닥이 삭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뜯어간 것 같네요. 문도 저렇게 떨어져서 더 쓸쓸한 모습입니다. 마룻바닥이 없으니 방으로 가기도 어렵겠네요. 마루를 보면 정말 누군가가 걷어간 듯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뜯어냈네요. 많은 세월을 품은 서당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올라오는 계단을 풀이 이렇게 뒤덮어서 더 황량하고 쓸쓸하기만 하네요. 문이 열려서 방 안쪽을 살펴봅니다. 신문지로 온 벽을 도배했네요. 7, 80년대 시골 마을 방 풍경이 이런 모습이었지요. 하긴 저 신문지도 없어서 시멘트 포장지로 바르기도 했습니다. 서당 뜰에서 보는 마당입니다. 이 넓은 마당에 책 읽는 소리가 가득했을 테지요. 마루로 올라서는 계단과 부엌에는 풀이 덮여 있어요. 서당 들어가는 길을 막듯이 저렇게 나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니 뒤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네요. 세월에 못 이겨 쓰러진 듯한데 서로 의지하는 건가 싶네요. 서당 건물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 힘없이 기댄 나무가 안쓰럽고 서글퍼 보이기만 합니다. 이 건물은 서당 본래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면서 벽체를 시멘트로 바르고 기와를 강철판으로 바꾸어 그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튼튼하게 한다고 한 수리가 되려 경관도 망치고 이렇게 빨리 망가지게 되었으니 안타깝네요. 서당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빈집이 있습니다.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이라 쓸쓸함이 더합니다.
볼통이 있는 걸 봐서는 오가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허물어져 가는 서당 건물 옆에 이렇게 곧 쓰러질 듯한 빈집이 있으니 둘레가 참 쓸쓸합니다.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빈집들을 자주 보았지만 오늘처럼 묘한 서글픔을 느끼기도 처음이네요. 누군가에게 많은 시간과 추억이 깃든 곳들이 이렇게 차츰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 같아 가슴 아픈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빛국가유산TV는 상주목사 신잠선생께서 세우신 18개의 서당 중에 상주시 관동리 마을에 있는 송암서당과 연원동 마을에 있는 하곡서당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슴이 짠한 그런 영상이 되었네요.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